저거는 공용관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위에서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공용관이라고요. 같이 쓰는 거 아니에요. 전층이 다 쓰는 관이에요. 여기까지 고객님이 나가는 것까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자, 보세요. 네. 물이 거꾸로 있어요. 물이 없죠? 길을 빡빡해요. 점점 물이 차있죠? 네. 가면 갈수록. 지금 길을 오고 있는 거예요. 저기 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돼 있어야 돼요. 예. 네. 자, 오면 올수록 물이 차있어요. 오면 올수록. 예, 네, 오면 올수록. 근데 지금 이거 가지고 연결 정도는 아니고 지금 전반적으로 물은 다 잘 빠지는 구조에 지금 깨끗해요. 없어요. 이물질도 없고 깨끗하고 세탁기 저거랑 연결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아, 지금 세탁기 내려가잖아요. 저 확인해 볼게요. 저 물이 어디로 내려오니? 지금 물... 예, 물 내려가니까 확인해 볼게요. 근데 저게 내려가 확인해 볼게요. 세탁기 어디서 내려오니? 더운 거거든요? 네. 자, 보시면 세탁기 물이 어디서 나왔지? 이 방하고 세탁기 연결되는지 확인해볼게요. 여기 안 돼있어요. 안 돼있는 거. 네, 안 돼있는 거, 따로 돼있는 거. 자, 여기 부분이 물이 찬다는 얘기는 여기가 900 안 준 거, 이 구조가 지금 여기가, 이 구간. 여기 깨끗하잖아요. 물이 없잖아요. 근데 뒤로 올수록 여기가 물이 더 있어요. 그리고 저거랑 연결되어 있진 않아요. 네. 저거랑 연결되어 있진 않아요. 여기서 흘려볼게요. 언제가 오발탄한테 붙어요? 자, 이번에. 네? 자, 네. 보세요. 네, 고객님, 여기 관은 문제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물이 잘 안 빠지는 라인인데. 여기 있고? 예, 지금 앞에. 이건 입장관이에요, 이제. 이건 공연관이란 말이에요. 4시간 들어가잖아요? 네. 아, 아까 그게 보게요. 깨끗합니다. 상상하면. 깨끗한 기름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자, 요 구간이 물 차있잖아요. 예, 보이시죠? 중간. 지금 여기 물 차있는 구간 2m 들어가서 자, 보세요. 여기 앞에 물이 없죠? 하나도 없잖아요. 네. 그러면 2m 지름부터 물이 차요,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방이 내려, 그러니까 여기가 낮은 거예요. 이 부분이 낮아요. 물이 차있어요. 반이 항상. 네. 이 물총 하나도 없어요. 자, 여기 지나죠. 여기 지나서, 한 약 1m 구간이 고개가 안 좋은 거예요. 자, 이제 물이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 자, 여기 고객이 여기서 저까지가 거의 3m 정도 돼요. 저기. 관이, 여기 싱크대에서 이렇게 나가요. 나가다가, 요 1m, 요 사이, 여기. 여기가 이렇게 푹 약간 주저앉은 거예요. 아... 예, 관이. 약간 내려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물을 쓰실 때 한꺼번에 많이 쓰시면 안 돼요. 아... 예. 그냥 꾸준히만 쓰시면은 넘칠 일은 없어요, 이제. 자, 보시면. 배관을. 그건 못 고치죠. 갈아 닦아야 돼요. 그러니까 애초에 구조상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 앞으로는 물 쓰실 때 네. 한꺼번에 내리지 마시고, 돌돌돌돌 그렇죠. 적당히 이렇게 하셔야 되고. 아니 근데 한꺼번에 모아서 버리는 게
돌돌기가 아니라 계속 돌돌기. 받아서 이 형이 받아서 버리지 마시고 지금도 이제 그나마 좀 청소했더니 네. 오바이트는 잘 안 하는데 네. 지금 여기는 관이 매우 위험한 거예요. 여기 나중에 기름이 쌓이면은 조금만 버려도 이제 넘치는 거예요. 자 보시면 한 1m 구간. 좀 멀리서 보시면 돼요. 여기 이걸 초점 보시면 여기가 하나 보였는데요. 이 구간이 물을 버렸을 때 여기가 찰 거예요. 보세요. 버릴까요? 보시면 자 보세요. 요 구간이 물이 차면서 뒤로 치는 거예요. 결론은 2m 발에 저기서 여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버리면 물이 꽉 차죠. 치는 거예요. 양이 소화를 못하니까 얘가 나가는 게 소화를 못하니까 그러면서 쳤던 거예요. 이 상태에서 물이 빠지지도 않아 지금. 그럼 또 버리면 그때 오바이트예요. 두 번째 버릴 때 오바이트 하는 거예요. 이게 빠질 때까지 기다리면 상관없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요 쭉 빠지잖아요. 요 빠질 거를 여유를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 여유를 안 주면 다음에 또 물을 버리죠. 이때 오바이트 하는 거예요. 이때 오바이트 하는 거야. 이때 꽉 차 있으니까 뭐만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그나마 청소 해놔서 아까처럼 그 오바이트는 안 해요. 하나씩 깨끗이 마치시면은 뭐 그렇게 오바이트 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호스를 제 생각에는 여기 터공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옮기는 게 나을 거예요. 해주시면 예, 뚫어가지고 네. 이쪽으로 옮기셔야 돼요. 다 치워드릴게요. 예, 제가 그거 뚫어드릴게요. 그게 더 덜 심하다. 예, 좀 그나마 낫죠. 그렇죠. 예, 지금, 네. 예. 그럼 이거에 지나서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 못 고쳐오는데? 아, 그건 안 되고, 그건 안 되고, 지금 여기가 지금 쳐져 있잖아요, 너무. 요거를, 요 싱크대 바닥 구멍 뚫어가지고, 이 관을 아예 저쪽으로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지금 구멍 여기 있는데, 그때 구멍 여기 있단 말이에요. 잠깐 이 그렇죠. 이걸 바로 해가게 해준다고. 아, 그냥? 네. 네. 여기 좀 쳐져 있으니까, 그나마. 더 나와. 차있단 말이야. 네. 제가 저걸, 여기도 오바이트, 저기도 오바이트, 땅으로. 아니, 치워드릴게요. 네. 나오시면 잠깐만요. 언니가 저거 치워.